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탈곡과 함께 왜 이 사진은 탈곡당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살 먹은 대학생 두 분의 사진과 또 한 분은 전학렬이라는 분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한 분은 우연히 헌옷 가게에서 필름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의 대학생은 박준현님이라고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우하림님이 헌옷 가게에서 우연히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저씨가 담배를 물고 차를 수리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이 순간에 셔터를 끊었어요. 아, 용기가 가상해요. 용기가. 이거 사실 뒤를 탁 돌아보는 순간에 셔터를 끊기 쉽지 않거든요. 움찔해서 셔터를 못 끊게 되는데 우하림 학생은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스냅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아이들인가 봐요. 아이들 사진은 아무래도 찍기가 좀 용이하죠. 어른이 찍으면 뭐 대학생은 이미 24살이면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찍히는 쪽이나 찍는 쪽이나 서로 힘의 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찍기가 용이하죠. 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흑인 아주머니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카메라를 향해서 사실상 불쾌한 표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쾌한 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터를 누르셨어요. 아, 용기만만. 훌륭하다. 그죠? 사진을 찍을 때 말이에요. 사람을 찍는 사람들은 특히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어야 찍을 수 있어요. 깊은 애정.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증오. 증오가 있으면 사진을 사람에 대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 유사한 에너지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하고 하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스냅해서 사람 사진을 찍는데 쉽지 않죠. 뭐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뭐 남이 찍은 거 보면 아 나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찍어보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우하림 씨는 아주 근접해서 카메라를 들이대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앞으로 기대돼요. 술 마시고 있는 아저씨가 창틀 안에서 바깥을 보고 뭐라고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 되게 그로데스크하고 다이나믹합니다. 사진 좋아요. 자질이 보여요. 자질이. 아이고 이게 아름다운 여성을 찍으셨네요. 아 금발인가요? 머리가. 흑백이어도 머리에 색깔 같은 게 보여요. 금발이 아닐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사진 참 재밌고 좋습니다. 아, 제 아저씨는 혼자서 패스트푸드에서 뭘 음식을 드시다가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약간 그렇게 편한 표정은 아니에요. 편한 표정은 아니지만 카메라를 향해서 일단은 포즈를 취한 것이 되고 말았네요. 서문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셔터를 누르는 우하림 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좋아요. 네. 미안하다 그러면 되죠 뭐. 그래서 뭐 초상권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크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다지 큰 뭐 영향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을 위해서 아니면 한 시대를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촬영하고 있잖아요. 큰 대의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촬영 당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충분히 뜻이 있으면 그런 양해를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거는 뭘까요? 고깃집인가 봐요. 이것도 고기 부추간 아저씨의 표정. 부추간 아저씨 표정이 마치 어디 시카고에 있는 마피아 아저씨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카페나 푸츠칸 아저씨나 이런 아저씨들이 또 뭐 이렇게 큰일들 하잖아요. 뒤에서 눈을 띄게. 그죠? 자 봅시다. 아 이거는 홈리스 아저씨입니까? 아, 홈리스 아저씨의 표정이 만만치 않아요. 마치 주먹이라도 날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정확하게 들이대고 떨지도 않고 포커스 정확하고
손떨림도 없고 담배까지 정확하게 촬영했습니다. 아, 이분 요 패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을 벌릴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슈팅하고 있고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촬영을 잘하고 있어요. 길거리 스냅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길거리를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계시는구만요. 뭐가 이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지나갈까요? 에, 참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스냅을 하는데 이건 아마 노 파인더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키가 큰 거 이렇게 키가 크진 않을 것 같고 머리 위로 카메라를 올려서 슈팅 그죠? 그래서 노 파인더인 상태에서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이구 이거 뭐예요? 망아지입니까? 어 근데 이 망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약간 광기도네요. 센스 있어요 우리 우하림씨. 응? 지금 전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24살의 대학생이고 한국에는 사는 것 같지 않고 전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꾸준히 하면 뭔가 재밌는 걸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제목이 말이에요. 이번에 사진이 제목이 시선의 반응, 반응의 시선이에요. 제목도 약간 철학적이에요. 그죠?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상대가 보여주는,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느낌. 그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탐구이죠. 탐구. 요걸 또 넘어서야 되겠죠? 시선의 반응, 반응의 시선. 대단히 기능적이고 어떻게 해서 교감의 문제에 대한 이제 에 대한 것을 터치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또 넘어설 수 있는 방안도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담배 피고 있는 아저씨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카메라에 기필코 샷터를 끌어내는 용기. 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좋아 좋아. 아 이건 또 뭘까요, 아저씨? 예, 이 아저씨는 예. 혼자 뭘 드시다가 이렇게 들킨 듯이 이렇게 밖에 보고 있는데 슈팅을 했어요. 카메라가 들이댔는데 저 아저씨가 물컹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시선을 보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하림님의 사진은 24살 대학생이 우연히 헌옷 가게에서 카메라를 사고 필름 카메라를 사고 그걸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데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사진을 인물 사진을 찍는데 꾸준히 찍으면 스트릿 포토를 하는 사람으로서 급성장할 가능성이 내가 제가 볼 때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멈추면 안 되겠죠.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촬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면서 네, 우리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우하림 씨는 칭찬을 좀 받으셨는데 네, 또 한 명의 24살 먹은 대학생.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24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하름 씨인가? 두 번째 사진을 찍은 대학생인 박준현 씨인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현님, 또 24살 먹은 대학생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님의 사진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뭘까요? 일단 인물이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네, 그로데스크한 것들이 찍혀 있어요. 두 번째 사진, 어떤 여성분의 옆모습. 카메라를 향해 있는 서로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이미 찍고 찍히는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멀건 터널 같은 데를 지나는 아니면 뭐 주차장을 지납니까? 무엇일까요? 근데 갑자기 이게 등장했나? 다시 건물의 윗부분이 등장을 하고 밝게 하고 어둡게 했다가 밝게 하고 박준현 씨는 탈곡당할 준비를 좀 하셔야겠네요. 여학생이 서 있다. 여성이 서 있고 또 여성의 사진이 찍혀 있고 그죠? 조금 전에 어떤 건물과는 달리 여학생이 난데없이 등장을 했을까요? 또 여학생의 팔공겜 표정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얼굴이 등장하고 또 얼굴이 등장하고 또 다른 이번 나무의 무슨 그런 겁니까? 나무의 표정인가요?
조각물이 등장하고 조각의 뒷배경이 뒷모습이 등장하고 여학생이 춤추는 듯한 아니면 스트로보 아래에 있는 표정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같아요. 또 여학생이 등장하고 작가 노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작가 노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 박준현님은 카메라는 들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도통 모르고 있는 뭐 본인의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할 말이 있겠죠. 작가 노트를 읽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작가 노트를 한번 보면서 또 한 더 털 수 있으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진이 전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사진이 어떻게 꾸며져야지 사진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을 자기 생각에 가장 그 아마추어 하면서 무리수가 뭐냐 그러면 사진을 찍어놓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건 콘티가 짜지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미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사진을 끼워넣기 한다. 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실수를 아마추어는 거의 다 해요. 우리 박준현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잠깐만요. 여기서 서소문성 지역 역사박물관 박준영 모델은 양은정이고 작업하기 며칠 전 굉장히 깊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기분을 뚫고 내고자 사진기를 들고 나가 아는 모델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제는 귀신은 머릿속에서 봐도 귀신이다입니다. 꿈속에서 본 귀신은 역사박물관에 놀러와서 춤을 추고 저는 그걸 멀리서 지켜만 보는 동상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으로 주제를 가지고 해본 작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아침저녁에 촬영을 나간 탓인지 햇빛이 생각보다 따뜻하게 나와서 보정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잘 나온 사진과 주제에 맞는 사진을 구별하기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사진에 관해 좋은 방향성을 깨닫고 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자기의 꿈 이야기를 사진으로 옮겨보고 싶다. 뭐, 그거는 좋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트라이한 도전 정신은 좋아요. 그러니까 도전 정신은 좋지만, 내용은 별로 자신이 해볼 만한 것을 담아내지 못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히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잘 보시면서, 혹시 우리 박준혜님은 이 책 읽었습니까?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고 자기의 생각을 옮기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글이라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사진으로 생각을 옮기는 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마스터하고 그래야만 이제 시작이 되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능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되지는 않아요. 또 다음 분 마지막 분 전향렬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렬님의 사진은 여러분과 함께 토토로지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반복 바다 사진이 나오고 하늘 사진이 나오고 또 하늘이 나오고 또 하늘이 나오고 또 바다와 하늘이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 서 있네요. 포토샵도 너무 과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바다와 해가 보이고 이번은 칼라 등장. 칼라만 칼라 흑백이면 흑백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제가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그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오, 또 칼라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멀찌감치서 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카메라 들이대고 멀찌감치서 뭐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강아지를 끌고 있는 여성분 아이 놀고 있는 거 어른은 찍기 힘들죠? 겁이 나니까 애들 놀고 있는 거 이거는 누구 같이 사진 찍으러 갔던 친구 찍은 거잖아요. 뭐 아는 사람 찍기 쉽잖아요. 예? 전학년님 그 제목도 저 사진 뒤에 숨겨진 나의 반면교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 나의 반면교사 무슨 뜻으로 이런 제목을 정하셨어요? 강아지 끌고 있는 여성분과 남자분
교수를 찍은 사진. 그건 반면 교사하고 이 사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응? 해가 떠 있는 바다. 빨갛게 보이는 바다. 새도 날개가 밑으로 쳐져가지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아요.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두 남녀. 그리고 그걸 사진 찍고 있다, 그죠? 작가노트. 작가노트. 수없이 흘러가는 벚꽃 사진도 혼자 기어오고 오두르며 떨어가고 찍었던 추억의 장소도 있지만 우선 이 사진을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한창 철딱선이 없던 제가 막연히 갖고 있던 여름바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준 소중한 사진들입니다. 여름바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비치 파라솔에 가족 또는 연인이 뛰노는 상상이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또는 해수욕장 같이 대낮에 쨍쨍한 해수욕, 저녁이 깃든 바다에서의 아름다운 불꽃놀이.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갖던 저에게 여름의 바다는 얼마나 멋진 곳인가를 깨닫게 해준 날이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날씨가 만들어준 역동적인 여름바다의 그 모습은 그간 저에게 갖고 있던 천편일률적인 바다의 모습을 싸그리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감히 붓을 놀린들 이만큼 역동적인 구름을 생전 볼 수 있겠느냐고 높아만 보이는 하늘. 여름 하늘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높고 넓다 못해 거대했습니다. 여름의 하늘은 으레 낮게 느껴져 해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 사진을 찍기 힘들다는 저의 막연한 인식을 대본에 코숨치게 만들었습니다. 35mm면 충분하다는 저의 생각이 이때 무참히 깨어졌습니다. 그 누가 감히 태풍 치는 시즌에 이렇게 기적같은 하늘의 모습이 열릴 줄 알았겠습니까? 준비성이 부족한 저를 꾸짖듯 그러면 그렇게 대낮에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오후놀이 하나 둘 대군을 서서히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서도 보았던 잔잔하고 맑은 풍경들은 이렇게도 아름답게 비치고 반짝거린다는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이 양반의 작업 노트는 바닷가에 가서 자기가 겪지 못했던 걸 겪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라면을 처음 먹었어. 그 라면 맛이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 다를 거 없는 거죠. 그죠? 라면을 분석하고. 신라면이 좋아. 삼양라면이 좋아. 무슨 오뚜기 라면이 좋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라면을 먹었던 그 첫 번째 감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사진이 어제는 제발 공부 좀 하고 사진 찍어라. 그런 타이틀로 내보냈습니다. 오늘은 무슨 타이틀로 내보낼까요? 좀 남의 거 좀 보세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지금 오늘로 아마 98번째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남의 거를 좀 보십시오. 제발 좀. 오늘 우리 24살 먹은 우하림 학생과 박준현 24살 먹은 대학생 그리고 전학렬님의 사진을 세 분 사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 뭐 좀 그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은 탈곡 요만하기로 하고 너무 과하게 하면 또 다들 대학생들 상처받으니까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스스로의 사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